타이너의 미용실 앞 거리 풍경입니다. 1929년에 발표된 예, 작품인데요. 저는 상당히 그냥 화려하고 이거 참 색채감이 좋은 작품이네 뭐 이런 정도가 눈에 띄는데 예. 작가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선택하신 겁니까? 뭐 그냥 딱 보면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를 규정하는 게 우리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소비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소비 문화 자체가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현대인의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고 타인들이 그것을 대신해주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면이 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관계의 과잉이라고 그 관계의 과잉은 퇴근 후에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만남에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린 집에 가더라도 낮에 관계의 대용품을 찾아요. 그게 TV이고 그게 스마트폰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화려한 낮의 세계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지배하는 현상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럼 관계 과잉보다는 그러면은 부족이 난가요? 우리가 관계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둘 다 필요한 건데, 근데 어디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부족보다는 과잉에서 오는 게 더 많다. 오히려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더 강하다.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고독감을 더 느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거 훈련받은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진짜 그건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카톡에 보면 네. 계속 빨갛게 그냥 다 메시지 와 있거든요. 네. 그 열어보면서도요.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빨간불 들어가고 누군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지만 계속 공허하거든요. 이게 관계의 부족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과잉이 관계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 부동의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하나 1위면 됐는데 사실은 곧잘 또 1위 올라가는 게 TV 시청 시간이거든요. 두 가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유엔에서 한 4년 전인가 독서 시간에 대해서 나라별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네. OECD 평균의 반도 안 돼,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보내는 시간에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대용품이라도 TV든 스마트폰이든 관계의 대용품이 있어야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 심지어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 서너 명이 앉아 있는데 각자. 카페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다 가끔씩 얼굴 들어서 얘기하고 그렇죠.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요. 네. 그게 혼자 있어도 연장이 되고 그래서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훈련된 적이 없다. 네. 거기에서 오는 고독이 더 크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